안녕하세요. 대구타악예술문화센터 권세용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레슨 10번 필린 세 번째 형식이었다는 거죠. 오늘은 필린 마지막 11번 필린 마지막 네 번째 형식. 첫 번째 형식은 마지막 마디에 마지막 박자 변화주고, 두 번째 형식은 마지막 마디에 셋째 넷째, 세 번째 형식은 마지막 마디에 둘째 셋째 넷째. 오늘은 그 마디 전체를 이제 필린으로 바꾸는 거예요. 그 말이 전체. 그죠? 이거는 이제 클라이막스 직전에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네 마디가 한 프레즈라면 네 마디째, 여덟 마디가 한 프레즈면은 여덟 마디째 전체 박자를 리듬을 변화주어서 하는 네 번째 형식입니다. 역시 이것도 컨버레이션이 하나만 칠수 있고, 두 음 칠수 있고, 세음 이상 칠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프레즈 마지막 마디에 네 박자 전체 하는 겁니다. 네 박자. 1타임타 2 and 3타임타 4 and 10번은 10번보다 오히려 쉬운 게 11번. 다시 말해 10번. 세번 정식보다 더 쉬운 게네번 정식인데 그냥 네 박자 쭉 하면 되는 거니까 쉽죠. 의외로 쉽습니다. 자, 1타임타 2 and 3타임타 4 and 넷째 마디니까. 넷째 마디니까 그냥 이제 프레이즈니까 네 마디. 4타임타 필요 그냥 1타임타 2 and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모노라 뭐 했으니까 두음 하면 one time two and 이렇게 두음으로 그죠? 두음을 하게 되면 이제 컴비네이션 조화가 스테레오다 그런 개념. 세음을 하게 되면 세음 이상 하게 되면 음표가 네 개잖아요. 네 박자면 one time two and 네 박자 다칠수 있잖아요, 그죠? 아까는 세 박자밖에 없어서 한 개, 두 개,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네개다칠수 있어. 물론 세 박자라도 다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아주 간단한 필린, 간단한 필린을 말씀드린 거고, 여기에서 자꾸 어떤 리듬을 자꾸 듣기를 하시면은 무한대의 필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론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빠를 네 마디가 한 프리즈라면 제가 네세 마디 리듬 치고 마지막 마디는 필린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. 원앤투앤쓰리앤포앤원앤투앤쓰리앤포앤투앤 3 and 4 and 3 and 4 and 모노 다가다가다 다가다가다 1 and 간단하죠? 오히려 이게 네 박자 전체 하는 거니까 쉽습니다. 리듬은 연주자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오늘은 제가 리듬을,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, 아까 두 번째는 레슨 10분 했는가? 딴따다. 그죠? 이걸 기초로 한 리듬. 예? 딴따다다딴따다다. 그죠? 네 박자 들어갑니다. 모노. 스테레오. 사라운드 이렇게 이제 컨비네이션 할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거 발하고 손하고도 같이 할수 있는데 지금은 손만 위주로 해서 자, 손만 해도 충분하니까 뭐 나중에 잘 되면 어떤 걸 해도 관계없죠. 자, 두 번째 패턴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3, 2, 1, 모노입니다. 그 다음에 스테레오 2 and 2 and 3 and 4 and 3 and 2 and 3 and 사운드 2 and 2 and 3 and 3 and 2 and 3 and 4 and 프레이즈가 네 마디니까 네 마디 하는데요. 여덟 마디라면 여덟 마디째 하셔야 되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면 세 번째 리듬은 따다다, 그죠? 이걸 따다다기죠. 따다단, 딴, 따다단, 딴따. 워터 앤 투, 앤 쓰리따, 앤 포, 앤. 아시겠죠? 이걸 워터 앤 투, 앤 쓰리따, 앤. 아까하고 형식이 똑같잖아, 스티로. 그 다음에 네개다 치면 서 라운드. 워터 앤 투, 앤 쓰리따, 앤 포.
간단하죠? 자, 이걸 이제 연결해서 해봅니다. 1, 2, 3, 4. 알겠죠? 자, 이렇게 리듬 패턴만 바뀌지 결국은 네 박자를 다 빌린하잖아요, 그죠? 네 박자 다 한다. 아, 모노 할 건가, 스테레오 할 건가, 서라운드 할 건가는 드럼 치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즉흥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듬은 따단 따죠.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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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자, 타임라인을 만들면 1, 2, 3, 4, 5, 6. 타임라인이 좋습니다. 자, 또 1, 2, 3, 4, 5, 6. 이 모노라면, 자, 스테레오 개념 1, 2, 3, 4, 5, 6. 나누면 되니까, 두 번만 나누면 되니까. 물론 1, 2, 3, 4, 5, 6. 그렇게 상관없어요. 알겠죠? 자, 서라운드 개념 1, 2, 3, 4, 5, 6. 한음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. 나눔을. 물론 사람들요. 근데 마지막에 다 치다. 이 사람들 개념이죠. 그렇게도 관계는 없어요. 그건 나중에 일단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절. 알겠죠? 예. 레슨 이게 이제 필린이 첫 번째 형식, 두 번째 형식, 세 번째 형식, 네 번째 형식을 반드시 반복해서 머리에 많이 익혀놨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노래 80%, 90% 이상은 가능해요. 이 필린 때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필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게 되고 즉흥 연주가 어려운데, 예, 우리 레슨 8번, 9번, 10번, 10번, 11번을 이걸 매일매일 볼 수 있다면 눈으로 보고 그죠? 또 귀로 듣고 내가 연주를 연습을 해보면 자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3곡 듣고 보고 치고 그죠? 듣고 보고 치고를 늘 생활을 하셔야 된다.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드러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계속 이제 기능 위주로 할 건데요. 기능은 이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. 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능 아무리 좋아도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없는 줄눈발이 드러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 이 첫 번째 형식, 두 번째 형식, 세 번째 형식, 네 번째 형식을 명확하게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알다면 그건 바로 자기 지식이 되겠죠. 설명하지 못하면 자기 지식이 100%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아시겠죠? 8번, 9번, 10번, 10번 우리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잖아요.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.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